아, 쉬는 날인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그 묵은지 코딩을 지금 먹는 김치. 아, 고생님, 김치 또 많이 드릴게요. 밥은 그 또 잡곡밥. 아, 예, 저 그것도 가져요. 항상 가져요. 아, 예, 예. 어, 네, 제가. 아, 밥은 따로. 20분 잡곡밥 그거? 야. 항상 이거 밖으로 나갈 때 좀 밥을 챙겨서 가져와 먹어요. 형이 회덮밥집이든 김밥집이든 사장님한테 밥 내밀면서 이 밥으로 김밥 해주세요. 그렇게 사장님이 항상 짜증내요. 아, 짜증, 아니, 짜증 안 내요. 아이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사람 저보다 한국말도 더 잘하시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또 김치는 또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 어, 제대로 드시네. 김에다가 계란, 밥이랑 해가지고. 외국인인가 싶어요. 가끔가다 막 영어를 진짜 미국인처럼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미국인인데 미국인한테 영어 하는 게 신기했어요. 남는 거 사과를 하셨을까요? 사과를 하시라고요. 네. 네. 너무 잘 드시니까 내가 맨날 좀 많이 주고 싶다. 있으면 결혼 안 하셨죠? 아, 우리 동생 있으면 소개시키죠. 그럼 내가 맛있는 김치 맨날 해줄게. 아니. 깍두기랑 김치 좀 사드릴게, 좀 가져가세요. 와, 이런 서비스. 저 사장님, 그거 캐비스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백김치인데. 특히 회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죠. 예, 백김치랑. 예.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집 넣어드릴게요. 뭐를 찾으러 가요? 부산은 구포시장에 약초들이 많나 봐요. 네. 며칠 전에 실습하면서 상어탕 그려봤는데, 근데 교수님에게 여쭤보니까 교수님 집에서도 그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그 재료들을 준비해서 차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가 상어탕 그리려고 하는데, 혹시 숙지황, 네. 황기, 당기, 전금 있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 말씀을. 아, 저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저거 다 얘기하니까 사장님 되게 웃긴다. 아, 맞는데 한국말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어떻게 쌍화탕을 어떻게 아세요? 아, 저 당기. 여기 네. 한의대생이라. 아. 거기서 한 번 더 놀래. 한의대생이라고. 아, 제 딸도 부산대 대학원 다니거든요. 아, 정말요? 과는 틀려요. 마케팅인데. 어, 마케팅. 나이대를 여쭤봐도 돼요? 네, 저 90년생이요. 아. 여자친구 있고요? 아, 없습니다. 제기리는 남부 있어요. 아, 네네. 브라보! 브라보! 아니, 남자친구. 아, 또 같은 학교라고 하니까 또 너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오! 멋있네. 예뻐, 예뻐. 번호를 주시면. 아, 범죄관이네. 아, 연락처를 먼저 저희한테 주시면. 아, 지금 먼저 제가. 아, 네.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또 딸의 어떤 그게 그러다 보니 그런데 또 인물이 너무 또 출중하시니까 네. 만약에 또 보고 또 사람 인연을 모르잖아요. 권력을 네. 하니까 일단... 저는 참 마음에 드네요. 아, 사람 인연 모르죠. 사람 모르지. 아, 내가 너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아, 네. 남자분한테 좀 힘에 좋은 게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드릴러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야간물이라고 정말 좋은 거예요. 브라보. 제가 이거는 돈을 안 받고 드리고 싶어서. 아니, 아니. 싸우지 마시고. 내 건데 이거? 아니, 싸우지 마시고. 똑같이 나눴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아. 어쨌든 이런 약초들이 그만큼 적당히 먹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몸에 좋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복분자 먹는다고 설마 요강 그릇이 깨지겠습니까? 그냥 깨진다. 미국인 분이 오셔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 너무 대견하다는 말을 죄송하네요. 아, 네. 그래서 정말 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고 아, 네. 제 딸을 꼭 받아서 이렇게 드릴게요. 오, 되게 진지하시네. 계속 얘기하셔. 되게 잘 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 연락했어요? 그 여자 아, 일단 제 연락처 그 사장님에게 드렸고.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완벽한 장인어른이야. 그러니까. 원료를 수급을 해서 어. 만들어서. 이거 줄까 했어요?
아, 이제 쌍화탕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나 본가요? 네, 저희 실습 때 배웠던데 그래서 한번 저희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좋은 걸로 골라주셨네요. 대추를 놓을 때 이거 다 찢어서 대추 양을 좀 많이 넣으면은 그 보통 생각하는 그 한약의 그 쓴맛보다 조금 더 맛있는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 대추를 많이 넣으면 달달해지니까. 그렇죠. 이거 약간 쓴맛이 약용으로 좀... 만들 수도 있고 좀 차용으로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수정과 아시죠? 네. 수정과는 대추 그리고 계피 그리고 생강 또는 건강 이렇게 끓여 먹으면 수정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거 청궁 그다음에 황기 백작약 감초 숙지황 그리고 당귀 이 여섯 개 약물도 추가하면은 수정과에서 상화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화탕은 그나마 약간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한약 중 하나인데 진짜 몸이 되게 허약할 때 감기 오는 것 같을 때 이거 그냥 한 잔 드시면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산이니까 지금 육아할 때도 되게 몸이 힘들어요. 네. 이럴 때는 그런 거를 먹으면 좋아요? 어떤 거 먹어야 정말 돼요? 좋아요. 이거 그 상화탕은 원래 몸이 허하거나 그러니까 허약하거나 피로 많거나 하면 과로해서 약간 좀 많이 몸이 좀 약해지는 그럴 때는 딱 좋은 약이에요. 놀라운 거죠. 자연이 주는 약입니까? 약이지 않습니까? 저게 아우.